그다음에 감자, 양파 이렇게 해서 보통 카레를 끓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채소를 잘게 썰어서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물을 붓고 이렇게 채소를 끓여주세요. 이거를 끓여요? 네. 그렇게 해서 보통 카레 넣기 직전까지 끓었죠? 네네. 그러면 보관을 위해서 얘를 좀 갈아주세요. 근데 굉장히 걸쭉하게 가셔야 돼요. 카레 한 봉지가 보통 물 4컵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카레 가루를 이제 넣어서 갈아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얼리면 식감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갈아서 하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통에다가 담아주세요. 이렇게 얼리시면 네. 이렇게 일단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함축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건 이제 식혀가지고. 네네, 식혀서 이제 드실 만 이것도 좀 먹어도 되겠는데요. 아, 그럼요. 여기 보면 이제 건더기가 없잖아요. 네. 건더기가 없는 상태니까 이거를 먼저 물을 제가 굉장히 진하게 끓였으니까 물을 넣고 아, 이거 지금 한 덩어리를 네. 여기 넣은 거예요. 굉장히 걸쭉하니까 여기다 물을 좀 넣고 끓이셔야 돼요. 물은 2컵 정도 넣고 끓이시면 돼요. 1컵 정도나. 그렇게 저 자체가 카레 엑기스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건더기가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는 오늘 새우를 좀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대파. 아, 맛있어요. 아까 채소도 같이 갈아 넣었잖아요. 예. 굳이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이 뭐 지금 부재료를 또 탑핑을 좀 만들고 계신데 그냥 여기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죠. 네. 이미 채소가 들어있어요. 아, 예술인데요. 네. 그게 없으면 뭐 냉장고에 뭐 새우가 좀 있다. 그럼 이렇게 볶아주세요. 지금 이거는요. 여기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카레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새우, 뭐, 오징어, 뭐 돈가스, 뭐 그쵸. 뭐 소세지. 네. 아, 건강에 안 좋은 것만 얘기하네. 근데 뭐 어떤 건 다 좋다는 얘기예요. 뭐 집에 뭐 불고기 조금 해서 남은 게 한두 조각 있다. 그럼 그거 살짝 올리셔도 되고 뭐 함박스텍 같은 것도 올리셔도 되고 네.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카레에다 올린 다음에 요거를 올려 주시면 돼요. 네. 카레 하면은 우리가 강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우리 몸에 어떤 효소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혈관 자체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카레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죠? 인도. 예.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인도 사람들은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구분해봤는데 같은 연령대를 비교했을 때 미국에 있는 분보다 4분의 1이나 적었답니다. 이상하죠. 그 뭐 인도 사람들이 머리를 더 많이 쓴다, 덜 쓴다고 떠나서 먹는 약이 다른 이 커큐민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충분한 이 커큐민이 충분한 카레가 이 치매 예방에는 가장 효과적인 식품인 것 같습니다. 네.